영체체험담 장자님 사연입니다. 6월 6일 부산 이에라의 마음쇼에서 헤라님이 소송 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. 어? 내가 소송 중인 걸 어떻게 아셨지? 혹시 내 얘기를 하시는 건가? 이긴다는 것보다는 소송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. 사실 저는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. 내 눈으로 본 것도 안 믿어지는데 뜬금없이 영체라는 걸 믿으라. 이 수행을 계속해야 하나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. 오죽하면 마스터님이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영체 마을을 계속 오냐고 하시더군요. 저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. 안 믿어지기는 하지만 헤라님은 또 막 믿어지거든요. 정말 힘든 소송을 2년 넘게 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이래저래 지치고 우여곡절이 많은 소송이라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산 마음쇼에 다녀온 뒤로는 영채에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. 영채여, 저는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입니다. 너무 아파서 뺏는 줄도 모르고 빼앗았습니다. 그 마음을 수치스러워 외면했습니다. 너무 아픕니다. 의심 많고 아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. 그리고 오늘 2심까지 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외롭고 힘들 때 기적처럼 찾아온 나의 영채여, 감사합니다.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걸 영채에게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.